네, 이번 시간에는 전송 제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제어란 건 동기나 오류나 흐름 혹은 입출력 같은 이런 제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원활하게 전송하기 위한 전송과 관련된 제어의 개념들을 다 총칭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배워볼 내용은 전송 제어의 절차인데, 이전에도 한번 보신 적 있는 다섯 단계의 그림입니다. OSI 7레이어 2계층에서 수행되는 절차로서 물리적으로 회선 접속과 절단, 논리적으로 데이터 링크 확립과 링크 종료, 그리고 실제 데이터 전송 다섯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논리적인 경로를 구성하는 방식은 셀렉션, 폴링, 그리고 컨텐션이 있는데 이것들도 다음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송하는 단계에서 기능으로 오류와 순서 제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 전송의 제어는 OSI 7레이어 2계층에서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에 배워볼 OSI 7레이어 그림을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2단계, 2계층에는 데이터 링크라는 계층이 있는데,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계층에서 일어나는 계층의 프로토콜은 크게 BSC부터 PPP까지 한번 배워볼 텐데, 우선 프로토콜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프로토콜 혹은 통신 규약이라고 불리는 개념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방법 혹은 규칙 혹은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뭐 퍼즐이 그 자리에 맞게끔 블럭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꽂을 수 있다. 이렇게 레고의 그런 규격이 맞는 그림을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SC와 HDFC는 별표가 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두 가지를 좀더 상세하게 학습해 보려고 별표를 쳐놨습니다. 먼저 BSC, HDLC, 그리고 SDLC 이렇게 세 가지는 IBM에서 만든 프로토콜들입니다. BSC 같은 경우에는 이진 데이터 동기 방식입니다. 이진 데이터 동기 방식이라고 이름 그대로 외워주시면 될것 같고, HDLC 같은 경우에는 고급 레벨의 데이터 링크 제어로서 IBM에서 SDLC를 기반으로 발표했습니다. ISO에서 표준화된 프로토콜입니다. SDLC를 먼저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IBM에서 발표했고, SNL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토콜입니다. HTCCP 같은 경우에는 ANSI로 제정이 되어 있는 Advanced Data Communication Control Procedure를 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랩비랑 랩디 같은 경우에는 X.io 패킷 교환망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로 밸런스드, 그리고 D채널에서 링크로 사용되는 프로토콜로 나뉘게 되고, 그다음에 SLIP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라인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SLIP입니다. SLIP에다가 오류 검출이나 복구, 데이터 압축을 더한 기능으로 포인트 포인트 프로토콜 PPP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패킷 전송을 허용하는 프로토콜을 말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BSC와 HDLC를 좀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